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 방송 영상 장비 및 시설 무료 대여 서비스. 자, 이번 달 함께 알아볼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바로 인천 마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센터 소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는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볼만한 걸 봤을 때는 여기 뭐 비즈니스 실무 교육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부분이라든지 입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네트워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입주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뭐 아무 데서나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같은 부분을 뭐 다양하게 경영 법무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 아까 전에도 방송 영상 장비 지원 같은 부분, 고비용의 방송 영상 장비 및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을 영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 다음 내부 시설 소개라고 있는데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뭐 운영 사무부터 장비 지원실까지 있는데 요 평수 자체는 한 30평? 요 평수 자체는 한 3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꽤나 뭐 넉넉한 공간이 있고 특히 뭐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코워킹 존 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카페테리아 느낌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독서, 컴퓨터 활용, 쉼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냥 딱 봐도 사진으로 봐도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뭐 강의실이나 미팅룸이나 그 다음에 장비 지원실, 입주기업 사무실 등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뭐 30여 평 가까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인데 여기 인천대 입구역이라고 해요. 인천대 입구역이라고 하면은 뭐 어딘지 정확하게 뭐 잘 감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송도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인천 스타트업파크 인스타 2층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 전화번호도 여기 032-359-202-5번까지 활용 가능하십니다.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강의실이랑 미팅룸 1, 2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룸을 일단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시간 예약을 바로 인터넷에서 바로 하셔야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실 부분이고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이용 대상은 인천 마이스 업계 및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라고 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 로그인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관리자 승인하시면 바로 당일 이야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도 시설 부분인데 렌탈 장비 소개 및 예약 요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장비가 있을까? 캐논 EOS 5 5D 마크 4 뭐 이런 거 뭐 저 카메라 쪽은 잘은 몰라가지고 이런 카메라 부분 바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렌즈들도 있고 소니 카메라 꽤 비싼 게임이에요. 이거 뭐 200만원대 카메라 아닌가요? 뭐 이런 거 꽤나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마이크 무선 마이크도 소니크 이것도 거의 뭐 한 60-70만원대 캠코더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만원대 고프로도 9 지금 최신형 버전으로 웬만하게 다 최신형으로 구비가 되어 있다 그죠? 조명들도 꽤나 뭐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 소형 조명이 아니고 대용량 조명 삼각대도 있고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소니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대여 기간 같은 경우는 5일 정도라고 하니까 뭐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용 대상은 아까 국간 대여랑 동일하게 인천 마이스 업계 및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일 2일 전 3시까지 온라인 신청 시설 공간보다는 약간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2일 전에 미리 예약을 신청하시면 관리자 승인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찾아보면 마이스라고 하는 거는 기업회의, 미팅, 포상관광,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익시비션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네요. 완전 처음 알았어요. 요즘 이런 것도 배우나? 마이스 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 산업과 다르다. 즉 기존 관광이 B2C라면 마이스 산업은 B2B. 이렇듯 기업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마이스 산업 부가가치는 일반 관광 산업보다 훨씬 높다. 마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여기 개인보다는 그 비즈니스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마이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마이스 창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창업 7년이네 인천 소재 마이스 분야 개인 사업자, 기업이 아니더라도 1인 사업자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창업 7년이네 인천 소재 마이스 분야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 그리고 인천 거주 마이스 분야 예비 창업자로 해서 아마 개인도 지원을 하면은 그 증빙 서류만 있다면 활용 가능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인천 마이스 지원 센터를 통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인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잘 활용을 하면은 훨씬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렇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연구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봤고,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지원 사업이나 좋은 정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